2015년 5월 13일 김남준의 로그. 코타키나 발루 야루. 네, 코타키나 발루를 왔는데 처음 와보는 말레이시아 섬이었는데 완전 좋았다. 화보도 금방금방 찍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애들이 수영할 때 나는 주로 의자에 앉아서 애들을 감상하며 크리스 브라운의 AO를 들으며 혼자 미국인이 된 척하고 그랬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곡을 멜로디를 20개나 썼다. 20개? 거의 한 20개 가까이 쓴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냥 이렇게 바쁘다가 1등도 쭉 하고 와서 이렇게 또 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찝찝함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3일간의 좋은 시간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냥 나한테도 고맙다. 이잘 즐겨줘서. 너무 좋았다. 바나나 보트며, 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했던 말들이며, 누워서 쉬던 시간들, 야자수들. 소중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 가면 또 정신없이 달려야겠지. 공항까지 가기 전에 한 2시간 남았다. 나 후딱 자야 된다. 안녕. 코다키나 발루!